명태머리가 참 맛있는데 저희 사장님이 이 양념을 참 잘하고 방아잎을 넣고 해서 너무 맛있어요. 명태 좀 비가 오기나 눈이 오기나 촉촉하게 맛있지 뭐. 이거를 먹어야 집에 가. 나가라 집에 못 가. 시장 오면 이거를 먹어야. 사장님이 알려주는 명태 대가리전의 탄생 비화는? 옛날엔 제사도 많이 안 지냈어요. 제사 지내고 대가리 이제 포도고 요런 게 이제 제사 고기 그 이제 명태 머리로 버린 게 이제 그걸 아까봐가지고 가워서 굽고 이랬겠지. 머리에 살이 많거든요. 가난했던 시절의 먹거리지만 한때는 일대가 명태 대가리전 골목으로 불릴 만큼 흥했더랍니다. 옛날보다 손님 많지 그지. 손님 이제 싸고 맛있다고 보고 이제 딴데 이 가격을 뭐 무얼 잡살 수 있으면 이제.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자리에서 변함없는 추억의 맛을 지켜온 사장님. 그 손맛을 잊지 않고 아직까지 찾아와 주는 손님들을 보면 그저 행복할 따름이라는데요.